내성적인 것과 적극적인 거, 외향적인 거, 말하기와 상관없다는 거 저 어제 깨달았어요. 성격과 말하기가 상관이 없다. 적극적인 사람이 맨날 적극적이지 않거든요.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. 내성적인 사람도 그래요.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낯서니까 내성적일 수 있겠지만 또 아는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활발해요. 그렇다면 나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? 그건 아닐 거예요. 그런데 말이라는 거는요, 제가 어제 글을 썼어요. 그게 한마디로 그거예요. 말은 정리다, 말은 편집 능력이다 라고 썼거든요. 말하기가 언어 감각인지 또는 말하기가 타고날 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적극적이고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게 아닌 거예요.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단어의 배열,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, 잘 맞는가 안 맞는가, 여기서는 뭔가 오타가 있네? 고칠 수 있는 능력, 이게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 쉽게 말하면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책 쓸 때 이런 본문들 계속 수정하잖아요. 교정, 교열 작업도 하고 또는 여기에 배치를 할까? 그래프 밑에 배치를 할까? 이런 능력. 그게 말하기와도 흡사하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. 그러니 이과든 문과든 중요하지 않고요. 내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. 말이라는 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. 상대방. 그래서 나를 떠나야 돼요. 나는 내성적이라서 적극적으로 말을 못해가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할까? 상대방이 지금 행복하고 싶구나. 상대방이 요즘에 우울했구나.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. 이렇게 돼요. 달라져요. 내가 없어져요.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잖아요. 그러니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걸 떠나보잖아요. 그러면 더 자유로워져요. 제가 책에도 쓴 건 그런 거예요. 저도 강의를 하는 이유가 말을 잘 못했고 발표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. 굉장히 바들바들 떨었어요. 이렇게 마이크도 떨어서요. 저의 20대 시절에 제가 아나운서였으니까 사회 많이 봤거든요. 모두 다 두 손으로 잡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저는 엄청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확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. 아, 말하기는 달라질 수 있구나. 연습하면 되는구나. 이걸 여실히 깨달았어요. 만약에 제가 옛날처럼 나는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지?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. 그럼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.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. 말 잘하는 사람을 봤더니요.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. 자꾸 좋은 말을 해주고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없어요. 이 사람의 존재는 청중을 위해서만 있어요.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. 아, 지금 나는 내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은 거였구나. 아,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리는 게 싫은 거였구나. 아, 나는 이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똑바로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구나. 이걸 깨달았어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 두려움을 벗어나잖아요. 정말 자유로워요. 아무도 날 신경 안 쓴다는 걸 일단 깨닫게 되고요.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했을 때 열광하는구나를 더 느껴요. 그러는 순간 나는 사라집니다.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강의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. 재미있어요. 근데 그만큼 제가 사라지니까 더 반응이 좋아요. 여러분도 자신을 지워보세요. 그렇게 하면 걱정이 없고요.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자꾸만 보일 수 있어요.